안녕하세요, 여러분. 하하하. 오늘은 제가 왜 찾아왔냐면요. 휘프트포유 2탄을 오늘 찍는 날이에요. 꺄항! 꺄항항! 오늘 휘프트포유 컨텐츠는 신발 커스텀입니다. 야! 후후우! 되게 예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뭐 그림도 그릴 수 있고요. 컬러를 입힐 수도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커스텀 신발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선물을 할 거냐면요, 바로 군대에 가 있는 저의 동생, 남동생에게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 제대로 된 막 선물을 해준 적이 잘 없어가지고 이번 기회로 선물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만들어서 그건 제가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동생 거를 더 정성들여 만들 거지만, 그래서 제가 한번 예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하! 커스텀 걸! 칭! 떨려. 칭!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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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는데 안 신고 다니는 거 아니야? 예! 그라데이션! 지금 여기 영등포 나이키에 와 있는데요. 오늘 컨텐츠에 쓰일 신발을 사려고 왔어요. 저 아직도 야외 찍는 건 적응이 안 돼요. 나 진짜 너무 민망하고. 이건 예뻐서 내가 신고 싶다. 저기요. 네. 이건 그냥 호스가 들어서 거의 당일날 완판이 돼서 남아있지가 않아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큰일 났어요. 호스가 없대요. 어떡하지? 일단 한번 제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갈 곳 잃은 눈동자, 갈 곳 잃은 몸사위. 여러분, 지금 제가 신발 쇼핑을 했잖아요. 제가 반스 매장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는 또 촬영이 불가하대요. 그래서 구매를 해서 왔습니다. 짠! 이거는 기본 그냥 올화이트 스니커즈, 로우 스니커즈. 이런 느낌 아시죠? 반스의 대표적인 디자인. 이 친구로 구매를 했습니다. 아, 힘들었다. 그러면 이제 공방을 가서 커스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방에 지금 왔는데요. 쇼핑한 곳이랑 거리가 한 5분에서 10분밖에 안 걸려서 되게 금방 왔어요. 예전에 신발 작업 한번 해보긴 했었는데 그거랑 또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재밌겠다. 이곳이네요.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주머니 진짜 멋있는데. 네, 감사합니다. 앞치마 이거. 오늘 룩과 찰떡인 것 같아요. 이거를 아, 이런 것도 하고 싶다. 여기 신발 커스텀 말고도 되게 많이 막 다른 거 이것저것 하는 건가 봐요. 네, 모자도 있고. 우와, 앉을까요? 오늘 혹시 하시고 싶은 디자인 있으세요? 제가 이게 남동생 줄 거여서 옷을 막 이렇게 화려하게 입고 다니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색이 너무 튀지만 않으면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뿌리는 걸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럼 뿌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뭐 레터링도 괜찮을 것 같고. 그거 해야겠다. 레터링 저 지금 생각난 게 있는데요. 네. 게임 닉네임이 킬조거든요. 조, 킬조. 그래서 네. 뭐 킬조 해도 귀여울 것 같은데. 이랬는데 안 신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흩뿌리는 거를 먼저 한 다음에 이제 글씨를 쓰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아, 네. 색깔을 원하시는 색깔을 한 두세 가지? 네. 세 가지 정도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뭘로 하지? 카키? 카키도 예쁜 것 같고. 지금 군인이거든요. 그래서 카키. 아, 그럼 너무 싫어하려나? 카키 색깔 하면? 안 되겠다. 넣어놔야겠다. 실수할 뻔했네. 이런 블루. 그레이? 이렇게도 예쁘지 않을까요? 떨려. 칭. 한번 저질러 볼까요? 읍시 듭시 너무 떨려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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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죠? 하지도 않고 괜찮네. 하! 아! 내가 그때도 이런 실수를 했었어.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이런 것도 멋이지 뭐.
커스텀만의 매력! 과한 거를 하고 다니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만 해도 예쁘다. 너무 자아자찬인가요? 좋아요. 이 정도면 좀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짜라란. 이렇게 1차예요. 킬이란 단어가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을 만한 컬러가 뭐가 있을까? 그래. 갈게요! 남동생이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동생은 좋아해줄 거예요. 좋아해야만 해요. 예상 반응. 오! 뭐야? 이렇게 하고? 킬 조에서 한번 터지고? 고마워 이럴 것 같은데? 알파벳을 좀 쓰고 있어요. 꽤 귀엽지 않아요? 킬 조 조를 물감으로 써보셔도 좋을. 물감이요? 네. 물감은 그럼 붓으로 쓰는 건가요? 네 맞아요. 버전? 네. 조.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이 스티커 한번 구경해봐도 네. 될까요? 근데 이거 잘 보이세요? 저는 전 잘 안 보이는데. 원하시는 부위에다가. 아, 네. 갑자기 이마에 막 붙여. 얼굴에 이거 막 뿌리고 막 착착 하면서. 유튜브가 톡톡톡톡톡톡톡톡 요거 어떡해요? 너무 떨리는데? 뭐냐? 응. 잘 나왔어요? 응 어때요? 잘 나왔어요. 진짜요? 예쁜데요? 예! 그라데이션. 오 괜찮죠? 엄청 예쁘다. 와 지렸다. 이번엔 이런 그라데이션이에요. 예쁘게. 이랬는데 왜 신던 거죠? 이러면 어떡해. 그 정도로 감각이 없진 않아. 예쁜데 근데? 푸드 스틴. 완성 스틴. 첫 번째 신발이 완성됐고요. 이거는 저희 남동생 줄 건데 지금 저희 남동생이 군인이잖아요. 그래서 휴가 나올 때 신으라 아주 화려한 휴가를 보내라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화려한 듯 화려하지 않은 화려한 신발. 화화화. 쓰리화입니다. 뭔가 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또 색깔은 그렇게 또 튀지 않은 컬러들로 조합을 했고요. 제 남동생을 닉네임을 적었어요. 게임 즐겁게 열심히 하라고. 킬조라고 적었습니다. 짠! 제 생각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꽃이나 네. 그런 거 몇 개 이렇게 해서요. 네. 선 같은 거를 이렇게 그릴까 봐요. 심플하면서 포인트 있는 느낌? 어? 이거 제 이름이었어요? 네, 네 맞아요. 와! 나 잊어봤어. 아니 W만 쓸 수 있으면 여기다가 하고 싶은데 자를까요? 자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쵸. 응. 제가 근데 이거 약간 TMI인데 제가 어릴 때부터 모든 물건과 모든 것에 이름을 다 썼대요. 모든 것, 심지어 막 그 책장에도 막 써놓고 내 책장이라고 모든 거 이름 쓰는 게 약간 습관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내 이름에 대한 집착과 애착이 있나 봐. 네. 이게 투명 종이인데요. 달아라! 공격!
제가 선을 좀 추상적으로 이렇게 그어볼 건데 여기에는 이 살구빛 컬러, 서몬 컬러로 이렇게 갈겨줄 거고요. 이쪽은 그레이 컬러로 한번 갈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숨이... 나 세계로! 세계로! 이거 뭔지 아세요? 모르세요? 몰라요? 몰라요? 학생 때 조용할 때 다 같이 동시에 세계로를 외치면 어디 딴 데로 간다는 그런 그게 있었어. 그래서 애들끼리 눈치싸움 하다가 세계로! 막 이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동시에 해야 돼. 그래서 세계로 잘 못 떠났어요. 이거 제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진짜 했어요. 그래서 난 방금 했을 때 다 이해할 줄 알았는데 다 찐 다른 세계로 혼자. 어때요? 이 정도. 오, 근데 되게 예쁘다. 짠! 이거는 첫 번째 커스텀을 한 신발인데요. 저희 남동생은 제가 누나인 걸 친해고 나이지 않기 때문에 혹시 알아보셔도 모른 척 해주세요. 깔끔히.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제가 신을 신발인데요. 좀 추상적인 느낌? 유니크하게 디자인을 해봤어요. 고양이가 있는데 이 줄은 약간 향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꽃향기를 쫓아가는 거예요, 이 친구가. 갔는데 내가 있어. 꼬무랑 나. 두 번째 휘프트 포유 대성공! 짠! 아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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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 티셔츠거든요. 오, 우와! 아, 진짜요? 우와! 이게 티셔츠였다니. 대박이야. 우와! 너무 예뻐요. 네, 여섯분. 너무 예쁘다. 감사합니다. 잘 입을게요. 오, 너무 특별한.